일공냉동 식품 유통업체야. 축산물 중간 유통도 하고 냉동 냉장 물류 보관 서비스도 하는데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세금 문제도 전혀 없어. 겉으론 그런데 하청업체 갑질 논란 택갈이 전적도 있어. 저번에 우리 전당포 왔던 놈들은 일공냉동 직원이 아니야. 왕 실장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 같아. 창고 보안 시스템 해킹할 수 있어? 슈어? 아니 문 따고 들어와서 못하게. 약 올리는 것부터 하죠? 사람 약 올리는 데 네가 최고지. 또 생사람 잡고 그려. 근데 약 올려서 얻는 게 뭐야? 시간. 왕 실장이 날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었잖아. 아주 우리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더라고. 내가 그 인간 피해 다니느라 사회생활을 못해요. 일단 왕 실장 발 딱 묶어놓고 편하게 활동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다 나중에 보복당하면 어떡하려고. 보복할 타이밍을 안 주면 되지. 아주 쉴 새 없이 괴롭힐 거야. 빼박 증거 찾아서 경찰에 넘길 때까지.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계획이 뭐냐고.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여기가 사람실이야. CCTV는 녹화 영상이 자동으로 반복되게 설정해놨고 출입문 잠금 해제도 완료. 갑시다. 기존에 붙어있는 택 위에 티 잘나게 붙여야 돼. 와, 내가 말로만 듣던 택가리를 해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거짓 표시에 대한 금지.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아저씨, 그거 한두 번 해보신 시간인데 뭐 포장 알바까지 했어요? 알바? 우리 회사는 알바 같은 거 없어서 다 정규 주겠지. 그 좋은 직장은 왜 그만뒀어요? CCTV 화면 반복이라 눈치챘나 봐. 빨리 끝내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뭐?